할 때도 판정패를 했죠. 파이널에서 프랑스 네. 파이널에서 더우바이니에게 2라운드 KO승은 라이트 카운터였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드마조프 오스토니치 선수가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드마조프 선수 196cm에 112kg. 자 헤비급 챔피언 마다 하리 선수의 소개입니다. 197cm에 101kg.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선수는 이미 한번 싸운 경력이 있습니다. 타 이벤트에서 3년 전에 바다리 선수가 드마조프 오스토리치를 KO로 꺾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이긴 상대를 다시 KO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 바다리 선수인데요. 이 오스토리치 선수는 자신은 그때와 다르다. 바다리도 물론 발전을 했지만 자신은 그때보다 10kg 감량을 해서 훨씬 빠르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바다리는 진짜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완전 딴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꿀이 아니고 로얄젤리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네. 챔피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자, 3년 전에는 뭐 인류 킥복서 정도였다면 지금은 케어 챔피언. 자, 경기 끝납니다. 아, 이거. 아, 초반에 서로 주고받는 퍼스트 컨택을 기점으로 잡으면 최단시간 KO가 되겠는데요. 자, 로킥 차고 나서 들어오는 타이밍이 바로 카운터. 경기를 끊어버립니다. 마다하리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챔피언입니다. 뭐 해설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맞고 바로 들어올 때 카운터였죠? 이거 뭐 할 말이 없는데요. 무릎 한번 들고 왼손 한번 뻗어서 네.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자신도 상대의 드마조프의 왼손에 맞긴 맞았습니다만 일정으로 맞았고요. 드마조프 선수의 레프트 쪽이 열리는 레프트 쪽이 나가면서 그 안면이 열리는 순간 딱 집어넣었거든요. 네. 먼저 스트레이트성으로 맞췄기 때문에 들어오던 드마조프 선수의 펀치력도 많이 상승화 됐고요. 마다하리도 로프로 휘청하면서 날아가긴 했습니다만 드마조프는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사람인가요 도대체. 또 한 번 이 드마조프 오스지치 선수는 앞으로 많은 영상에서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글라우베 베이토자의 뒤를 잇겠습니다. 그리고 랜디김 선수가 좀 더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느린 그림. 로우킥 맞고 왼손 나오는 순간에 카운터 스트레이트가 먼저. 바다리도 지금 휘청했어요, 휘청하기는. 네, 날아가면서 로프에 걸쳐졌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쪽은 뻗었습니다. 진짜. 걸렸어요, 홀리긴 이 바다리 선수도요. 근데 어쨌든 우뚝 서 있었거든요, 바다리는요. 자. 마이크 트레이너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바다리 선수의 승리로 슈퍼파이트 3경기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랜드 킴 선수와 북한 사키의 하와이 그랑프리 결승전 여러분께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